안녕하세요, 나무수입니다. 저번 저희 울타리 영상 올리고 굉장히 저한테 전화 문의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직접 찾아와셔서 영상 잘 봤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봄에 이렇게 정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원수를 한번 묶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드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선을 분산시켜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집중시켜야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그런 특이한 나무들을 식재하면은 그런 조경에 굉장히 효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목류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시죠. 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나무입니다. 나무 좋아하실 분들은 딱 가지만 보셔도 대충 감 오시죠? 개나리입니다, 개나리.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조경을 정원수를 소개시켜 달라는데 개나리를 왜 하냐, 이 개나리는 외성 개나리입니다. 외성 개나리 중에서 미카도르라는 품종인데 일반적인 개나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한 2, 3m 커서 너무 크기가 크다, 그리고 가지가 늘어진다,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런 외성 개나리는 그 단점들을 보완한 수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이제 봄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개화하는 꽃 중에 하나가 개나리인데 그런 개나리의 장점과 그리고 개나리의 그 늘어졌던 그런 단점들을 굉장히 보완해서 앞으로 굉장히 사랑받을 조경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꽃 개화량 자체도 일반 개나리에 비해 한 두세 배 더 많고 짙은 꽃이 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직립으로 자란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포인트목으로 키우셔도 좋지만 추위의 취향에 따라서 스탠드형으로 만들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소재인 것 같고요.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가드닝을 하는데 좋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 셀렉스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총 두 가지 품종의 셀렉스를 재배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관형으로 이렇게 수형을 잡아놓은 화이트핑크 셀릭스, 60cm 고접 스탠다드 묘 플라밍고 셀릭스, 그리고 작년에 들어온 플라밍고 셀릭스를 분갈이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은 이런 상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셀릭스가 한 몇 년 전부터 수목원이라든지 이렇게 조경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소개돼서 유명했던 나무인데 드디어 작년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이 셀릭스를 모르는 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조금씩 새순을 트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튼 새순이 한 4월 중순쯤 날씨가 저희 부산 기준으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흰 색깔로 바뀌었다가 끝에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꽃보다도 더 그렇게 아름다운 잎을 감상하실 수 있는 수종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즘 카페라든지 개인 정원, 뭐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나무라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나무인데요. 저희도 그렇게 굉장히 무늬가 많은 그런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수형이 다르죠? 이렇게 수형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 화이트 핑크 셀릭스는 다관으로 벌려서 보통 우리나라에선 이때까지는 스탠드형 나무가 인기 많았죠. 이렇게 쭉 뽑아 올려서 이 위에서 순을 감상하는. 그래서 이런 수형도 깔끔하고 이 하부 쉽게 들어가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 또 최근에는 이런 다관이라 해서 밑에서부터 가지를 벌려서 이렇게 빵빵하게 모습을 자랑하실 수 있는 이런 수형이 굉장히 인기에 끕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 자체로도 포인트목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울타리로 쓰실 분들은 울타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화이트 핑크 셀릭스와 플라밍고 셀릭스 뭐가 크게 다르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햇빛만 잘 받으면 이렇게 두 수종 다 진한 그 핑크 색깔을 감상하실 수도 있지만 성장 속도는 플라밍고 셀릭스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색감도 조금 플라밍고 셀릭스가 짙은 것 같긴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플라밍고 셀릭스, 화이트핑크 셀릭스였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나무는 안개나무입니다. 안개나무라는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자협안개라는 품종부터 해서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품종은 골든스피릿이라는 나무입니다. 이거는 이제 황금 색깔로 잎이 개화하면서 이렇게 피는 안개나무인데 이런 것도 칼라 수종에 굉장히 쓰기 좋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릴라라는 품종인데 일반 자협안개 같은 경우 한 3, 4m 굉장히 크게 크지만 이런 릴라나 골든스피릿 그리고 다음 소개시켜드릴 영레이디 이런 품종은 한 1m에서 1.5m 안짝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우리 개인 정원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릴라도 한 1m 내외로 자라면서 또 이건 자협이면서 잎 주변으로 이렇게 분홍색깔 띠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나무인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소개시켜 드릴 품종은 안개나무 품종 중에 제일 많은 꽃을 자랑하는 영레이드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시킨 나무들이 조금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것들은 작년에 저희가 2회, 3회 정도 이렇게 전지를 했기 때문에 작은 거지, 또 봄이 되면은 저희가 10위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새순을, 많은 새순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레이디 꽃은 한 5월달이나 7월달쯤 안개나무들이 이렇게 개화되게 되는데 편하게 쉽게 말씀하자면은 핑크뮬리가 나무에 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핑크뮬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몽실몽실 이렇게 연상돼서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을 들게 하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외국에서는 스모크트리라고 불리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안개나무, 외국에는 스모크트리 이렇게 유통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독특한 꽃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나무는 신품종 배롱나무들입니다. 보통 기존에 우리나라 배롱나무는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나무입니다. 숲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꽃이 거의 세 달 동안 100일 내도록 이렇게 피기 때문에 한여름을 장식해주는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이제 그 기존 배롱나무의 단점이 뭐였냐, 조금 추위에 약하고 그리고 흰가루병이 조금 많이 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품종 배롱나무 중에 가장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건 다이너마이트인데, 이거는 이제 빨간 색깔 꽃이 피면서 내한성이 이런 다이너마이트 계열들은 마이너스 18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조금 추운 지역만 아니면 굉장히 저녁에 많이 식재가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꽃도 빨간, 이 품종 같은 빨간 꽃으로 피는데 그 다른 배롱나무와 차별성도 크고 또 개화량도 한 두세 배 크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 주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핑크 벨루어, 베스 레드 이렇게 되는 품종들인데, 이 핑크벨루어 같은 경우는 배롱나무 자체가 크게 향이 없는 나무인데 이거는 향기가 굉장히 조금 한 오전에 짙게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런 소재도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리고 베스트레드 같은 경우는 잎이 애초에 자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꽃이 피기 전에도 관상가치가 있고 또 여러가지 초록색 식물들 사이에 일단 자엽이 있으면은 그만으로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조경입니다. 물론 꽃도 빨간색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품종 배롱나무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제가 봤을 땐 목수국 좋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목수국과 혼식했을 때 아마 최고의 그런 조경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수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내 정원에서 그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나무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나무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개화 시기나 이렇게 관상가치가 좋은 시기에 맞춰서 군데군데 이렇게 잘 배치해 놓으시면 정말 남들이 누가 봐도 탐내는 그런 정원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건 아쉽게도 짧게 짧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저희가 때가 되면은 그렇게 이쁜 배경과 함께 그렇게 영상을 자세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나무수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수였습니다.